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취급자라면 누구나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보고와 마약류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한 보고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먼저 업체 회원 가입을 합니다. 업체 내 한 명 이상의 업무 담당자가 보고하려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업체 계정 관리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각 취급 유형에 해당하는 보고를 합니다. 마약류는 중점 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을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며, 단 수입, 수출, 제조 보고는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합니다. 다음은 사용 보고 방법입니다. 사용 구분을 선택하고 사용정보에서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및 사용수량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보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도 보고 방법입니다. 보고 화면에서 기본 정보와 상대자 정보, 양도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대자 정보에서 상대 업체 찾기를 통해 조회된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한 사유를 선택합니다. 예시와 같이 양도 제품의 수량은 유통 단위와 납계 단위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폐기 보고 방법입니다. 폐기 처리 공문에 있는 일자를 취급 일자로 입력합니다. 폐기 구분, 폐기 방법, 폐기 사유를 선택하고 폐기 장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폐기 정보에서 재고 차감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보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을 변경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현황 조회 화면에서 변경 보고를 선택하고 수정 사항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보고를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방법이었습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과 보고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